끝 처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아, 끝 처리. 네, 끝 처리를 깨끗하게 쫙 당겨서 만 다음에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말해주시고요. 옆으로. 그렇죠. 이 롤의 굵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 딱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기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루프를 구입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것보다는 좀 긴 그릇을 하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머리를 말 때 더 편하고요. 그렇겠네요. 머리의 양도 잡기가 좋거든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이 사이즈예요. 좀 약간 손가락만 긴 거거든요. 어디서 사요? 저 그런 거 못 봤는데. 아, 이거는 화장품 가게보다 미용 재료상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미용. 미용 재료상에 가게 일반적으로 다 살 수가 있어요. 원래 많으시죠? 네. 오늘 좀 두고 가세요, 저한테. 제가 알기로 앞머리 쪽은 좀 굵은 걸로 하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사는 그 매장에서. 그거는 앞머리가 있을 경우에. 아, 이렇게 앞머리가 있을 경우에. 네. 앞머리가 이제 뭐 뱅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시스루 뱅으로 자르든지 사이드 뱅으로 자르든지 그럴 때는 궁을 대주셔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옆가르마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숨길 수 없는 정수리 부분.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 저 머리에 이제 이렇게 부풀리는 거 저거 굉장히 목숨 걸고 신경 쓰시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얼굴 자체가 커져 보여요. 넓적해 보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고 사람이. 그리고 금방 내려가는데요. 저 볼륨이 있고 없고의 자존심이 나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 자존심이라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게 있으면 청와대 들어가셔도 돼요. 뭐라고요? 청와대. 이제 그만큼 좋은 자리에 가시라. 선생님. 이제 아무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랑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한테 그걸 하고 왜 갑니까? 그래서 네. 정수리 볼륨 중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그리고 말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가정에서는 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롤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이드 볼륨을 살짝 포인트만 주시면 돼요. 롤 브러쉬를 가볍게 밑으로 내린 다음 살짝 뿌리 볼륨을 살짝 들어주세요. 아, 들어요? 들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볼륨이 차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 바람을 저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뜸을 5초로 꼭 기다려주셔야 돼요. 뜸 들려요? 네, 제일 중요해요. 밥할 때처럼? 그렇죠. 기다려야 그래서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을 때 떼주세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뿌리 볼륨이 와, 그렇구나. 그걸 몰랐구나.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맞아요. 가볍게 야, 머리도 드라이할 때 뜸 들인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옆에 또 위에 볼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롤 브러쉬를 이용 안 하고요. 꼬리빗으로 할 거예요. 자, 꼬리빗으로도 볼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내려서 그대로 올려주세요. 아, 그렇게 올려요? 자, 그런 다음에 드라이 바람.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여기가 처음 알았네, 이거를. 빵빵하게. 빵빵하게 살아있는 거죠. 자, 이